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은 일본에 20년 정도 뒤따라간다는 우리를 스스로 평화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 6차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20년보다 훨씬 더 늦게 가는 것 같아요. 1992년쯤인데 일본의 사이고쿠 농장이라는 곳에 가서 구경을 했더니 그게 바로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근데 뭐 그때는 내 직급이 대리라갖고 월급도 적고 뭐 희망이 없었지만 속에 품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해야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갈 때마다 그 비슷한 곳에 또 가서 보고 오고 보고 하면서 한 20몇 년 만에 이제 그 실현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돼지는 나의 인생. 돼지의 인생을 걸고 있고, 돼지 아빠보다는 뭔가 좀 믿음직스럽고 직하게 들리는, 그래서 아빠가 아닌 아버지라고 정했어요. 돼지 아버지 장성훈입니다. 혹시 돼지 문화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개인이 하지 말고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나라도 한다.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명감, 돼지 인생에 있어서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가야 할 길이 규모의 경쟁보다는 가치의 경쟁을 하려면 품질을 고급화하고 도시민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서 직거래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이 돼지문화원입니다. 우선 이제 2차 육가공. 2차 육가공이라면 정육을 활용한 하는 돈가스, 소시지, 육포, 곰탕 이런 걸 만드는 2차 가공까지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교육 사업.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중고생들이 와서 돼지에 관한 관찰과 견학을 하고 또 소시지 만드는 체험, 뭐 치즈 체험, 여러 가지 이제 체험. 그리고 세미나실에서는 또 육가공에 대한 그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펜션, 카페, 식당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생산품을 맛보고,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교육을 받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그런 장소죠. 우리나라의 그 1차 산업, 농축산업의 질이 어떤 탈바꿈을 하는 계기를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않고 또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힘든 복잡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축산업에 특히 양돈업만 고등학교 축산과 18살에 들어와서 62살이 됐으니까 그런 인생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양돈업을 하는 집안이고 자부심이고 이런 걸 느끼고 있다면 또 책임감으로도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후회 반, 또 긍정 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나 잘했다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후회하시는 바는 어떤 건가요? 그 외국은 예를 들면 그 일본이나 덴마크나 대만이나 뭐 이런 그 선진국들은 정부가 이런 융복합 산업, 6차 산업을 지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체험이 한 사람 체험하는데 12,000원이다. 그러면 뭐 교육청에서 5,000원을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많은 손님이 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국가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재원이 부족해서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이 자체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는데 아 이거 너무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가 이제 후회라는 거죠. 아직도 그거는 희망은 있는 거니까 뭐 50%라고만 말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면 가장 힘든 부분이 대충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찾아오는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는 게 가끔씩 1년 반마다 생겼어요. 뭐냐면 이걸 2011년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12년, 13년에는 쭉 이제 가다가 세월호가 탁 이제 침몰을 하니까 수학여행, 뭐 체험, 소풍 뭐 이런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우리나라 교육업계에서 1년 이상 싹 중단이 돼가지고 하루에 뭐 200명, 300명, 500명 막 오던 손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제로가 되더라고. 그거 외에 뭐 우리나라에 주기적으로 있는 신종 플루, 메르스, 사스, 구제역, AI, 그 다음에 ASF, 지금 꼽은 것만 해도 6개인가 돼요. 그런 일적인 요인이 가장 어려웠었고 서비스업에 가장 타격을 받고 있고, 근데 내가 이걸 크게 하다 보니까 법인 사업체에서 재난지원금도 못 받아요. 식당 같은데, 카페 같은데. 하여튼 아주 굉장한 그 지금 제일 어려운 아주 밑바닥에 와 있는 때죠 지금. 이제 그 전국에서 뭐 수만 명씩 그 배치마킹과 체험과 관광을 왔었는데, 그 중에도 이제 전문가들, 그 농촌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뭐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여기에 배치마킹을 와서 강의를 하고, 어디 가면 불특정인이 날 알아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신지식 농업인 인증도 받고 산업 훈장도 받고 명인 인증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이제 즐겁고 보람 있고, 또 소비자들이 와서 애들하고 어린들하고 3대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자식들하고 손주까지 해서 3대가 놀러 오면 같이 놀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가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거를 장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거는 생산해서 벌어다가 여기서 까먹는 그런 형태의 업이지만,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게 이런 데가 더 많이 생겨갖고 가치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돼지문화원이라는 데가 이제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이런 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생각을 하면 뭐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양돈 업계에서 가장 지금은 이제 뭐 환경, 그러니까 환경 하면 뭐 ESG니 탄소 중립이니 막 나오고, 뭐 냄새 민원, 뭐 대기 환경, 뭐 별 말 다 나오는데, 그건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에 요란하게 할 필요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세상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건 따라가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어쨌든 소비자 친화적인 그다음 생산자의 마인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품질 고급화, 외국 그 수입류과의 차별화. 그래서 제가 요새 매일 그 부르짖는 게 품종 차별화가 돼야 될 때가 됐다. 그 정책, 예를 들면 품질평가원이나 이력추적제나 이런 데에서 그런 제도를 자꾸만 만들어서 그 한우처럼 우리 국민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뭔가를 해서 차별화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고, 하여튼 규모를 자꾸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 생산성 높여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가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만들어야 되고,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런 안테나 숍이나 테스트 숍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정부도 있지만 자조금도 있고 협회도 있고, 또 같은 축종이 아니더라도 이제 축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뭐 민간이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관료들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업, 1차 산업에 나서서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마인드가 지금 내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으면 매일 생산자 단체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양돈업, 우리 한돈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소비자 지향적인 마인드로 바뀌고, 그러려면 직거래를 하기 위한 노력, 그러려면 주변 정리라든가 서비스 정신이라든가, 그런 정신과 함께 차별화, 품종 차별화, 품질 고급화, 그런 자세가 빨리 필요하다, 급하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돼지문화원의 목표와
또 대표님 개인적인 목표?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의 직거래의 표본, 직거래하면 거길 가봐야 된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많은 소비자들이 와서 이제 배우러 오는, 그 다음에 체험하러 오는, 벤치마킹하러 오는, 또 먹으러 오는, 쉬러 오는 그런 장소. 그리고 이제 교육산업 쪽에, 교육사업에서는 은퇴나 중간에 이제 다른 전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와서 취업을 하거나 해서 배워가지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금 100년 기업이 없어요. 사실은 특히 양돈업계 돼지 한돈을 하는 농장이나 이런 외국의 뭐 카길이나 뭐 이런 데처럼 육차 산업 업체가 100년, 200년 가는 그런 회사를 내가 만들고 싶고, 지금까지 해온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중도에 포기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